네, 지금 보이는 게 쑥인데요. 제가 뭐, 장난기 발동해서 하는 것보다, 쑥도 종류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어느 곳 가셨을 때 좋은 품종의 쑥이 있다 하면은 캐오기도 뭐하고, 그렇죠. 그래서 하나 이렇게 꺾어 오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요쑥 선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러면 국화처럼 정화를 잘랐습니다. 정화를 잘랐고, 잎들이 있으면 입에 바로 하단 부분을 깨끗한 칼로 깨끗하게 상처 매끄럽게 커팅을 해준 다음에 준비된 비료 겹는 흙에다가 꽂고서 물을 줍니다. 그러면 얼마 안 지나서 여기서 이제 발근을 해요. 어떻게 하냐고요? 예, 제가 이거 해봐서 알고 있거든요. 지난해도 했고, 지지난해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물을 충분히 주시고, 예, 비닐 한장 덮어 놓으시든가, 그렇지 않으면 작은 비닐 터널이 있으면 그 안으로 넣어 놓으시든가 하면 발근이 됩니다. 네, 쑥이 그새 발근이 돼서 이렇게 하단까지 뿌리가 나왔습니다. 중간중간에 하얀 것들이 많이 보이죠? 세 근들은. 그래서 쑥도 이렇게 삽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모든 게다 되는 거니까요. 뿌리를 보고 계십니다. 갈변이 돼 가는군요. 물로 아예 세척을 해봤어요. 그래서 여기 지금 곳곳하게 보이는 데가 잘린 부분에 캐러스 형성이 됐고, 상처 유합되면서 팔방근이 났어요. 근데 여기만 난게 아니고, 요 위에 보시면 또 하나의 입자루가 있는데, 이 부근에서도 났습니다. 그래서 입자루 부근에는 상처 유합 물질, 캐러스 형성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. 그래서 이 얘기는 쑥만 이런 게 아니고, 다른 것도 동일합니다. 그래서 요 원리만 알고 계시면 쉽게 발근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. 네.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죠.